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어제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어제도 우리나라에선 일들도 많았고요. 자, 오늘도 아침부터 이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서울은 대중교통이 출퇴근 시간대 무료로 운영된다고 하죠. 물론 이를 두고도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덕분에 우리 세금만 나가는 건데요. 자, 이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반발해서 한국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략적인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잠시 후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당 통합파가 일부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데 대해서 반발해서 통합 반대파가 법원에 당헌 당규 개정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합파의 바람대로 다음 달 4일 전당대회가 별탈 없이 치러질 수 있을까요? 국민의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중록 의원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거래소 폐쇄는 아직 살아있는 옵션이다. 실명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정부의 이딴 규제 방침에 어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규제 방침에 반발하는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인데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1월 17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한미 세 나라 외교 수장들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 북한을 신뢰할 만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같이 했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그 캐나다 그 밴쿠버 컨벤션 센터에서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그 밴쿠버 그 외교 장관 회의 자리에서 이제 이 같은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요. 예. 미국과 그 캐나다가 그 공동 의장국을 맡은 이번 회의는 그 북핵 문제의 그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의 그 실효적 집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대북 관여 노력을 그 경주하면서 그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그 견제해 나갈 것이다.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노력 없이는 그 남북 관계 그 지속 가능한 진전도 그 가능하지 않다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이 강 장관의 앞선 개회사에서 이 북한이 그 비핵화를 위한 그 신뢰성 있는 협상을 위해서 그 테이블로 나올 때까지 이 북한 정권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 중국 측이 그 북한 핵법으로 제시해왔던 이 쌍준단, 즉 그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도 미국 측은 그 수용 불가 입장을 이제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남북대화 국면과 북한의 그 의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그 압박을 늦추거나 보상을 해줘서는 안 된다. 강력한 압박을 그 최대화해야 한다고 이제 그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죠. 근데 이거 원래 이 캐나다에서 열린 이 회의가 사실 북한에 대한 그 해상봉쇄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 네.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전략 자산이죠.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 6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됐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좋은 관계일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 예. 이와는 상당히 완전히 그 대조적인 이런 그 미국의 모습이죠.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 세대를 괌에 배치한 데 이어서 B-52를 그 추가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예. 북한에 대한 그 군사적인 그 압박 조치일 수 있다는 이 관측인데요. 남북대화 국면에서 북한에 대한 그 군사적인 압박을 그 늦추지 않겠다는 이제 그 신호로 풀이되고 있기도 합니다.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 웹사이트에 미국 루이지애나주 박스테일 그 공군기지에 있던 폭격기 B-52H 이 스트레토 포트리스였을 때와 약 300명의 병력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그 B-52H가 그 이날 그 앤더슨 그 공군기지에 그 착륙한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례적으로 이 같은, 뭐, 물론 이제 그 동향을 다 공개를 해오긴 했습니다만, 이 신속하게 공개한 것은 일종의 그 대북 시위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낳고 있기도 하죠. 예. 이 B-52는 B-2, B-1B와 함께 미국의 그 3대 그 전략 폭격기로 꼽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B-52와 B-2는 그 핵무기를 좀 탑재할 수 있는 이 전략 폭격기이기도 하죠. 예. 자, 밤새 들어온 소식도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 기획관 결국 이제 구속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그 수억 원대의 그 불법 자금을 그 수수한 혐의인데요. 이 이명박 정부 시절 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그 김진모 전 그 민정이 비서관도 액수와 정황은 다르지만 역시 그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함께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특히 그 MB 집사로 불릴 정도로 오랜 동안 그 이 전 대통령을 그 지금거리에서 보좌해온 그, 네, 김백준 전, 기획관이 그 구속됨에 따라서 향후 검찰 수사 곧장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죠. 예. 특히 이제 그 당시 돈을 전달한 이 김주성 전 그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독대를 해서 이 같은 그 국정원 돈 수령이 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직접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예. 그런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은 혐의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어제 이제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이제 이를 전면 부인을 했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그 검찰은 김성호, 원세훈 두 전직 국정원장 특히 이제 여기서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제 그 같은 진술을 했다는 게 좀 주목이 되는데. 네,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그 전용을 해서 조성한 자금을 건넸다. 이제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죠. 네. 국정원 예산을 그 담당하는 이 김주성, 모경만 전 기조실장 역시 검찰에서 그 같은 취지의 그 진술을 했고요. 네. 당시 그 국정원 그 예산 담당관도 전달 시기와 그 액수 등을 그 구체적으로 이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새벽 법원이 그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이자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김백준 전 기획관의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죠. 이 다스 실소유주과 관련해서도 그 다스 내 그 MB의 그 대리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김성우 전 사장이 최근 검찰에 이 전 대통령 지시로 그 다스, 즉, 앳 그 대부기공이 만들어졌다. 이런 취지의 그 자수서를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전방위적인 사실은 그 압박에 지금 글쎄요.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 네 가지 방향에서 이제 압박을 가한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던데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비리범죄수사처, 이 공수처 설치 등 이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제 시작부터 파행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빼고 발표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네,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그 청와대 그 권력기관 그 개혁안 네. 발표에 대해서 어제 예정됐던 이 간사 간 회동에 이제 그 불참을 이제 선언을 했죠. 예. 더불어민주당의 그 소속 그 정성호 사개특위위원장과 이제 원내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어제 저녁에 모여서 이제 그 특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그러나 그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 장재현 의원이 이 회동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개특위 일정조차 좀 잡지 못했다고 하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이 다음 달 4일에 전당대회를 전국 17개 권역의 23개소에서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이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대한 법안의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을 좀 낼 예정이라고 하죠. 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그 지난 15일 그 당무위 그 직후 당사에서 그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제 이 같은 전당대회 그 개최안을 확정한 뒤에 어제 이런 결정사항을 그 이상돈 전당대회 그 의장에게 이제 발송을 했다고 하죠. 아. 네. 이제 이상돈 의장은 개정된 그 당규에 따라서 16, 17일 오늘 내일 이제 그 이틀 안에 그 전당대회 그 수집 공고를 해야 하는데 예. 수집 공고에 따르면 그 네, 이사 이 전당대회는 그 동시 생중계가 그 가능한 전국 17개 시도당 경기 전남 3개소 전북 2개소 등 총 그 22개소에서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죠. 예. 이 중앙당 전당대회장은 그 국회의원회관 그 대회실로 확정이 됐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 그 지키기 운동본부의 그 대변인인 그 최경환 의원은 어제 그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당대회를 전국 23곳에서 그 동시 분산 개최한다는 것은 정당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의결 정족수 미달 사태를 피하기 위한 그 당권파의 꼼수다. 이렇게 지금 강력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어제 감사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네. 이렇게 너무 잘하시게 되면 제가 참 불안합니다. 아이. 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회동이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한국당이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반발하면서 불참을 선언했죠. 결국 사괴특위가 제대로 작동하지를 못했는데 여당 이 부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자, 한국당이 불참해서 사계특위 결국 파행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게 요즘에 그 한국당이 국회 내 생태를 보면은 이게 뭐 국회에서 되는 일이 없어야지 한국당이 인정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사활 걸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문제라서 못하겠다, 저게 문제라서 못하겠다 하는데요. 예. 저는 본질이 뭔지를 명확하게 모르겠다. 국민들도 아마 동의하기 어렵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오히려 역으로 말하면 뭐 지금 한국당이 반발하는 게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회를 무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반대로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도 작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주장할 거란 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은 행정부가 당연히 안을 만드는 사안이고요. 이 안에 따라서 그 안을 가지고 국회가 논의를 하면 될 문제인데 논의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더군다나 예. 사법개혁특위는 여야 간의 협의로 만들었는데요. 예. 이 특위 활동 자체를 걷어차는 건 거의 자의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게 네. 이제 그 자유한국당 얘기는 청와대가 안을 만들 때 왜 여야랑 상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고 우리 강훈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원래 그 차례가 행정부가 안을 제시하면 그 안을 토대로 해서 국회에서 가감을 하고 또 논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키면 되는 그런 사안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물론입니다. 예, 예. 물론이고 오히려 저는 궁금한 게 한국당이 생각하는 경찰, 검찰, 국정원에 대한 소위 이른바 3대 권력기관에 대한 예. 개혁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 안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예. 말씀대로 청와대가 이제 행정부로서 이런 안을 제시했으니까 이거는 좀 과하다, 이건 좀 덜하다, 이렇게 이제 이걸 놓고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지 예.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당에 가지고 와서 저희들도 논의를 물론 할 것이고요. 예. 이건 순리대로 풀면 되는 문제지 이것을 아예 논의조차 못하겠다 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강훈식 원내대변인께서는 왜 한국당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본질적으로 제가 잠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개혁특위,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사법개혁기관들, 권력기관들을 개혁할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까지 체제가 본인들이 같이 지난 9년간 여당을 하면서 운영해왔던 이 체제가 가장 나은 체제라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속내는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어제 추미애 대표 신년 기자회견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개헌에 네네. 대해서 민주당은 이달 내로 당론을 확정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지금 개헌 당론 논의는 그럼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사실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총 4차례의 의총을 통해서 분야별로 부분별로 4차례의 의총을 통해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이미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논의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견 수렴을 하면서 한두 차례 정도만 더 논의하면 충분히 개헌에 대한 안을 당론을 모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소수 의견도 좀 있습니다만 이것들의 전체 당론으로 모으는 의견 수렴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뭐 추미애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말까지는 확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권력 구조는 어떻게 돼요? 아마도 4년 중임제와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방식을 큰 틀에서 의견이 모아질 것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힘을 실어준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아니 뭐 그런 표현도 맞습니다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4년 중임제이고 또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대통령의 권력을 좀 더 분산시키는 이런 두 가지에 집중해서 아마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개헌의 시기 지방선거하고 개헌 동시투표 이 문제인데요. 네네. 자유한국당 이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뭐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동시에 국민투표를 했을 경우에 개헌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반대로 좀 되짚어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 이 한국당이 왜 동시투표를 대선 전에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모두 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는 동시투표를 안 하느냐. 이거를 오히려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상 한국당의 속내는 동시투표를 하게 되면 소위 투표율이 높아져서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불리해지지 않겠냐라는 속내가 깔려있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개헌에 앞장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지금까지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요즘에 와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작년 3월에도 대선 직전에 개헌하자라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특히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고 주장해왔던 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50일 남았는데 개헌을 주장했었는데 지금 뭐 이미 1년 동안 논의했고 그때 50일 남은 시점에도 20년간 개정 논의를 했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50일밖에 안 그 아직도 지난 1년 동안 20대 국회에서 1년 동안 논의한 문제를 지금에 와서 또 못하겠다 이거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개헌을 하자 그리고 오히려 더 개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거 같이 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묻혀버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방선거가 묻히든 개헌이 묻히든 둘 중에 하나 묻히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제대로 된 투표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번에 얼마 전에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예. 이번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권과 지방자치분권입니다.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일 테고요. 예. 그래서 이런 좀 입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방선거 때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논의를 같이 하는 것은 본질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추미애 대표가 뭐 지방선거에서 한 번도 바꾸지 못한 곳에서 지방적폐를 걷어낼 것이다. 지방적폐는 또 뭡니까? 네. 민주적인 권력교체라는 것이 지난 그 민주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된 문제들을 확인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또 어느 특정 정당이 맡아서 한 곳에 오랫동안 하다 보면 아무래도 쌓여있는 구태나 적폐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한 번도 지방자치 선거를 실시한 이후에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곳까지도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바꿔서 그곳에 그 지역의 문제들을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들을 걷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도 지금 민주당이 여론조사 높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전국적으로 그런 지방에 오랫동안 한번 바꾸지 못한 지방 권력들을 바꿔보자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지방 토호 세력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사정 뭐 이런 거라고 볼 수는 없나요? 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는 지금으로선 너무 앞서간 생각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한 번도 곧 교체하지 못한 지방 권력을 교체하는 것. 그래서 지방 행정 또 지방 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좀 한번 해소하고 새롭게 시작해보자라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이게 많이 그 뭐 걷어낸다 이런 얘기는 결국 뭐 특정 지역에서 계속 그 특정 정당 사람들만 뽑았던 유권자들은 그럼 뭘로 보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 지방 적폐를 뭐 국민들이나 또 그 지역이 뽑아준 분들에 대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소위 뭐 깃발만 꽂으면 어느 정당만 어느 정당이라도 된다 뭐 이렇게 보이는 동네들은 이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제안으로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그 지금 민주당은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그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만 봤을 때. 예. 예, 저희들이 뭐 민주당의 지지율이 50% 정도 유지되고 대통령도 70% 지지율이 뭐 10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어서요.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예. 저희가 그렇다고 뭐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앞세우기보다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예. 국민들의 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네. 요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이거 보면은 복잡하죠. 그죠? 네. 저희가 통합반대파 박지원 전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두 당이 합친 신당이 창당하면 법안이라든지 민주당의 동조가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권력기관 개편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그냥 더불어민주당한테 힘을 좀 실어주면 사실 이거 지금 권력기관 개편 문제도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할 문제가 아닌데 여기가 쪼개지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신당 창당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전제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라면 아마도 통합되는 정당은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정당으로 수렴될 것 아닌가 저희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강훈식 의원님께 여쭤보는 게 그 바른 정당이 수적으로 적잖아요. 지금 9명 됐어요, 이제. 네네네. 단단히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네네. 그렇게 보세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예. 만약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은 호남 민심을 기반으로 움직였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호남 민심은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공통 분모였습니다. 국민의당과. 예. 가령 예를 들면 바른정당하고 통합해서 호남 KTX에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평화올림픽에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호남 민심이라는 공통 분모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평화올림픽 얘기했으니까 요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네. 지금 그 저 공동 입장에서 한반도기 들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 단일팀 만드는 거 이게 지금 야당들도 반대하고 여론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일부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것만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더라도 대외장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입장이 퍼포먼스고요. 지난 우리가 국제대회에서 한반도기를 들었던 게 총 9번 정도 되는데요. 한반도기 자체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불만으로 만들기보다는 지금 북핵과 사드 사이에서 이 어려웠던 한국, 우리나라의 어떤 평화체제에 대해서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새롭게 하는 의미, 또 그런 상징의 의미로서 한반도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일팀을요? 단일팀도 이제 약간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실 하키팀, 여자 하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노력했던 우리나라 그 선수들이 많이 뛰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선수단 차원 안에서 조정하고 또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좀 하여간 선수들한테 손해보지 말아야 될 텐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거 저기 그 올림픽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거 한순간에 이 정치하고 우리가 스포츠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말이에요. 네. 이게 맞습니다. 지금 정치가 스포츠로 먹고 있으니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 그런 얘기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세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국민의당이 다음 달 4일 전당대회를 치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워낙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아서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관심이 쏠리고 있죠. 자, 국민의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김중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신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네. 자, 그 전당대회 준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그동안 저희 이제 당무위도 거치고 전준위도 3차에 걸쳐서 거치면서 세부 시행세치까지 다 해서 현재는 이제 전당대회 소집 공고문을 이상돈 회장한테 전달한 상태고 오늘까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24시간 공고를 하면 정식으로 예. 효력이 발생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돈 의장이 그럼 전대 소식 공고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 주 아주 당에 사활을 건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공고하는 거 가지고 뭐 해태를 한다든가 의견 제시를 안 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공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오늘까지 24시까지 하도록.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만일. 안 하면, 만일. 저는 그렇게까지는 예상을 안 합니다. 예상을 안 하기 때문에 참고로 당무위원회에서 의장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아직 논의는 된 상태가 아니고요. 아. 만약 그런 상황이 뭐 저는 안 되리라고 보지만 되면은 이제 타차오 또 뭐 긴급 당무위를 한다든가 해서 또 방향을 정해야죠. 제가 이걸 왜 만일 이렇게, 만일의 경우로 여쭤봤냐 하면 지금 이 사실 이 전당대회 소집 문제하고 통합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근데 그렇죠. 이 바른정당 쪽에서 자꾸 의원수가 줄어요. 지금 단단히 됐지 않습니까? 9명.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통합에 반대하는 쪽은 봐라. 이쪽은 점점 숫자가 준다. 오히려 더 반대하는 논리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예. 이 문제는 숫자가 줄고 안 줄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예.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쭉 아마 앵커분께서도 지켜보셨겠지만은 반대편에서 적절한 명분과 논리가 없어요. 이거 뭐 숫자가 줄다고 그래서 무슨 통합에 영향을 크게 주고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통합은 이거는 시대 정신이에요. 동서화합, 그 지긋지긋한 그 동서화합 문제를 정말 어느 당도 못했던 정치판에서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인원이 뭐 한 명 줄고 안 줄고는 그렇게 음흠. 무슨 가는 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그 당규도 좀 요번에 전당대회 준비하면서 당규도 바뀐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뭐 명분이 있든 없든 통합파의 기세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막 바꾸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 당규가요. 예, 예. 뭐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예. 상당한 지가 짧아서 저도 최초부터 여기 관여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 강령이나 당규 이런 것들이 뭔 당에서 큰 행사라든가 이런 이제 뭔 절차와 과정을 거쳐 가려면 보완하고 바꿔야 될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있어요. 예. 왜냐하면 큰 당들이 했던 거를 그냥 갖다 짜집견식으로 돼서. 아하. 뭘 원활하게 할 만한 그 일들을 하다 보면 항상 그 보완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상에서 반대파들이 이제 뭐 찬반을 논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 가지고 자꾸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당규나 당헌을 좀 보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지금 반대파는 당규 개정을 무효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아, 지난번에 그 전당원 투표할 때도 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예. 그런 거를 보면 이분들은 지금 과정에서도 계속 절차대로 적법하게 저희들이 최대한 그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불법이라고 자꾸 하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 당규 개정 이런 게 무효가 되면은 전당,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엔 전당대회 어떻게 제대로 치러질 수 있나요? 아, 저희는 지금 이 하나하나 하면서. 예. 법원이나 이 법률위원회에서도 뭐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이 검토도 하고. 예. 문의를 해서 그 결과 가지고 대부분 다 합니다. 지금 뭐 물리적 행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물리적 행사요? 뭐 필리버스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지금 구태 가지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자승자박이죠. 그리고 국민이나 또 당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찬반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하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예. 그런 기본을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한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아니 있을 수가 없죠. 왜 제가 이거 여쭤보냐면 네. 자 아까 왜 우리가 그 오늘 밤까지 이게 오늘 자정까지 이게 전대 소집 이거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고. 네네. 근데 이게 만일 안 되면 어떡하냐 제가 여쭤봤는데 네. 이게 만일 안 할 경우에는. 이 상대, 왜냐하면 물리적인 어떤 행사 가능성이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 뭐 안 했을 경우에는 징계나 의장 박탈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 문제는 아주 그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일이 생길이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일단은 그거는 하지만 이제 전당대회 날 당일날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이것조차도 안 한다면 이거는 국민이 용납이 안 되죠. 당원들도 그러고. 전당대회 의장이라는 거가 지난번에 전당원 투표에서 76%의 다수표를 얻어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 대세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해서 전당대회 의장으로 해서 그런 당원 전체 다수의 의견을 반하는 그런 행사를 안 하겠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고 만약 그런 일이 없을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무위를 다시 개최하고 해서 당내에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요. 긴급 당무위라도 해서. 그 지금 반대하는 분들 있잖아요. 통합에. 그죠? 네네. 네.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뭐 이런 것도 출범을 시키고 말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하여간 같이 못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네네. 근데 뭐 이럴 바에는 아예 그냥 합의위원하지 얼굴 붉히면서 헤어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뭐 저 창준이도 만들어서 지금 하시고는 계신데. 네. 저는 두 가지로 봐요. 반대 파에 있으신 분들을 결속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호남 민심을 부추기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합의 이혼하시겠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합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참, 뭐, 우리 저 안철수 대표가 시골 의원님 집까지도 방문할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공력을 들이고 또 노력을 하고 친소관계에 따라서 전 그 찬성하는 의원들이나 또 원위원장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노력을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한 분이라도 더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하는데 또. 예. 뭐, 또 반대파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다 강구하고 그렇죠. 근데, 뭐, 이혼을 하는데 뭐 합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뭐, 이혼 자체도 저는 뭐, 뭐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함께 하는 노력을 뭐 의도적으로 그냥 뭐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에서 한 분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최선을 다해요. 전 참상파 의원들이나 원내위원장들이. 일각에서는 이제 얼굴 붉히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그냥 안철수 대표가 통합에 반대하는 그 비례대표 의원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출당시키면 문제 깨끗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글쎄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 그 문제는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올 때는 우리 당의 지분으로 오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내주실 때도 그렇고.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 직능 대표로서 들어와서
이 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하셔야 된다고 봐요. 뭐 분당한다고 거기 따라서 나가고 그런 국민들이 그러기를 바라고 하시겠어요? 그거를 뭐 해달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좀 이상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걸 누가 이렇게 용납을 하겠어요? 당 전체가 지금 예. 보고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 호남 지역 의원들이 쫙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결국 국민의당의 지역 기반이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 그 문제는 저도 고향이 군산이거든요. 예, 예. 지금 군산 모르겠어요. 뭐 전라남도는 제 뭐 전라북도만은 저도 지인들이 너무 많고 예. 그래서 물어보면 7명 정도가 10명 중에서 7명 정도가 통합을 찬성해요. 예. 그리고 지금 지역 기반을 잃어버린다는 그 자체도 아하. 저는 반론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데 예. 지금 호남인들이 우리 당이 더불어다가고 호남을 가지고 와서만 싸우고 갈등을 예.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저희 당이 유연을 확대해서 전국 정당에 대해서 수권 정당의 능력을 알겠습니다. 갖춰서 예. 정말 이 예. 수권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 가지고 호남을 중심에 둬라.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중노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